네가 연어로 조립한다고? 예, 좀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너 연어 스테이크를 해줄게. 어휴. 형, 그 연어 껍데기까지 있네. 오, 껍데기까지 있지. 일단 잘라놔야지. 오늘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미란, 너 저기 바퀴 달린 지 보면 뭘 제일 해보고 싶었니? 저요? 저 선배님 요리하는 거 보고 싶었어요. 나? 네. 요리를 너무 뚝딱뚝딱 잘하셔가지고 신기했어요. 야, 그래? 오늘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메뉴는 선배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아, 진짜요? 그냥 바로바로. 와. 오. 그리고 간도 그냥 보면서 맞추시고. 너무 멋있어요. 그래?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요리는 뭐니? 국탕 좋아하고 한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야, 근데 밥 먹으려면 뭐 국 종류가 없다. 아, 일단 계란, 아니 형 계란국을 몇 개 해야 돼요? 아니 계란을 몇 개 해야 돼요? 많이 넣어봐. 감독님하고 의사소통 할 때는 어땠어? 한 분은 영어, 한국어를 아예 못하시고 한 분은 한국어를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하다가 한국어를 하다가 이렇게. 그래, 맞아. 너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니? 유치원 때부터 그냥 계속 영어 학원 다니고 막 과외하고. 아니 뭐 인터뷰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영어를 꼭 열심히 해야 된다. 야, 어머니가 미래를 내다보신 거 아니야? 진짜로. 그때는 너무 싫었거든요, 사실.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는? 그때는 제가 한 번 땡땡이 친 적이 있는데 그게 영어 학원 화장실에서 땡땡이를 쳤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은 단어 시험 봐야 될 것 같아서 화장실에서 단어 공부하면서 울면서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서. 아니 기본적으로 미나가 도전적이고 이런 게 진취적인 게 강한 애 같아. 기획사 사무실도 없었다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기획사 사무실 없는 친구가 그렇게 큰 배역을 따낸다는 게 이게 쉬운 거냐고, 사실은.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막 하는 게 다 나중에는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 맞아. 대기가 나쁜 놈일 것 같아서 왔어요. 선생님, 죽고 싶죠, 아주? 왜 교무실에 쳐 들어가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고 짜증나게. 많은 날들이 지나. A great step to move forward for people around the world to get to know each other. 수줍던 소녀로 널 기억하는데. 근데 너 보면은 되게 책임감이 강한 애 같아. 그렇지 않아?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 책임감이 되게 강한 애 같아. 저도 책임감이 강한데 영어는 못 하거든요. 이상하게 난 책임감만 강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어쩜 넌 나하고 똑같니, 희원아. 어? 그러니까요. 됐지 이제. 이거 이제 이제 풀고 여기다가 이제 파하고 거시기 그거를 넣으면 돼. 너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달라들어서 요리를 한다. 저 진짜 난생 처음이에요. 그렇지. 네. 너무 감동. 진간장이에요.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설탕, 고춧가루? 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아이고. 야, 이거 진짜 맛있는 냄새 난다. 진짜요? 근데? 어, 완전. 아, 약간 짜서 간장 향이 너무 세가지고 뭘 넣어야 될까요? 그러면 짜다고? 응. 설탕을 좀 넣어. 설탕 넣어요? 이게 솔직히 제가 먹는 요리면은 그냥 맛이 없든 있든 제가 그냥 아 그냥 뭐 됐어요 이거 먹잖아요. 근데 약간 다른 사람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러네요. 어떻게 이거를 이거를 다 손님 접대라는 게 네. 이게 예나 지금이나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오, 맛있는 냄새 난다. 간장 좀만 줘봐. 설탕 조금 하고. 오, 맛있겠다, 소스. 좋아, 아주. 와, 맛있겠다. 소스가 씨.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오 마이 갓! 오, 너무 맛있겠다. 자, 저 깨를 줘. 그 미나한테 깨 뿌리라 그래, 위에다. 밥이라. 네. 위에다가 깨 좀 뿌려줄래? 깨 좀 뿌려줄래? 그 여기, 여기다가. 그 위에다가. 다. 그 여기, 여기다가. 그 위에다가. 다. 밥에다 뿌리면 되고 거기다 해도 돼. 다 됐지? 좋아.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희원아, 이거 진짜 네? 소고 가는 거 놀라워. 연어조림. 연어조림. 어. 아하이. 맛있다. 어, 맛있네. 맛있어, 되게 맛있어. 야, 서구 잘하네. 잘해. 아, 이거 너튜브 보고 어? 정말. 나는 너튜브 봐도 못해. 너무 잘했다. 양념이 매가지고 고기가 되게 맛있어. 그리고 또 이게 고추가 있으니까 형 깔끔한 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로니가 잘했어. 잘했어. 와, 소스 맛있다, 형님. 너무 맛있다. 사오가는 거야? 엄청. 이거 무슨 소스예요, 선배님? 너무 맛있다. 생크림 있었으면 훨씬 고소할 텐데 없어가지고 우유로 소스를 만들었어요. 오, 맛있겠다, 소스. 이렇게 또 뚝딱뚝딱. 너무 맛있어. 갑자기야.
너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런 수육이 될 거예요. 아, 맛있어 이거. 근데 이거 소스도 맛있고 저것도 아, 괜찮네요 생각보다. 많이 괜찮아. 너무 맛있어. 양념도 너가 한 거야? 소금 한 거야? 아, 맛있어. 양념도? 내가 했지 다. 그러니까 아니, 소스도 너가 한 거 아니야? 맞지. 지금? 기본이지 이 정도는. 그러니까. 안동 찜닭 아니까. 그러니까 야 나 그거 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야 나 그거 좀 깜짝 놀랐어. 진짜 약간. 맞아 맞아. 난 깜짝 놀랐어 네가 안동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많았네. 찾아보고 있던 거야? 네? 원래 관심이 많았대 안동에. 역사, 역사적인 것도 그렇고. 아 진짜? 어, 아니야. 야, 아, 마, 나 아니? 와, 너 많이 하네. 이렇게 잘 되는 애는 이유가 있다니까. 맞아. 아. 야 진짜 절경이다. 그니까요. 진짜. 이렇게 딱 보면서. 저거 너무 예쁜 거 같아. 아, 저거 이름이 뭐라 그러죠? 저거 반짝반짝 빛나는 아, 윤슬? 너무 예뻐요, 저거 볼 때마다. 전무님 계세요? 어, 계시네. 아유, 안녕하세요. 이야.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 혼자. 어쨌든 다시 이래 만날 수 있었어. 동생들 데리고 왔습니다, 동생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최고의 대장, 종부님이셔. 아유 진짜 떠오실 줄 생각도 못하고 이런 인연인데 그러니까요. 네.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살쪘어요. 그래요? 네. 살이 많이 쪘어요. 그때 엄청 얼굴이 좋아졌어요. 희원이보다 훨씬 낫죠? 네? 희원이보다 제가 훨씬 낫죠 얼굴이. 아유 그런 아유 그런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아, 정말 살쪘어. 아, 그래요? 아, 그리고 된장은 저희가 한 요만큼만. 저기 된장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그걸로 뭐 김치찌개니 뭐니 할 때 다 맛있어서. 형 이런 장독대 같은 거 막 보면 괜히. 장독대? 그러니까. 여기 된장... 빛 떨어져야지, 빛 떨어져야지. 그러니까요. 야. 이게 다 된장이에요? 고추장? 뭐. 된장, 간장 다 써져 있는데. 어, 써 있어요? 네, 어, 여기 써져 있잖아. 아, 그러네. 된장이고 간장이고 그냥 해마다 담는 된장이고 그렇죠. 아 이거 물미역인가요? 아 저기 다시마. 다시마. 다시마를 위를 덮네요. 다시마를 이렇게 덮어야. 우와 다시마를 엄청 많이 덮으셨네. 예, 안 들어가고 그렇죠. 우와 이게 언제 담그신 거예요? 이게 한 5년 좀 되지 않나? 내 5년? 생각에. 맛있어요? 응, 먹어봐. 아, 어쩐지 모르겠다. 딱 진짜 짜고 고소하고 달고. 진짜로. 고소해. 와 이거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고소해요. 고소하지. 그냥 고추 그냥 툭 찍어서 먹어도. 그러니까 야채에다 이거만 가지고 쌈 싸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아니 이거는 된장이 아니고 쌈장 같아. 어 맞아요. 어 양념. 양념이 진하지. 예. 네. 아 근데 진짜 된장 맛있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그러면은 그다음에 고추장을. 고추장. 드릴... 고추장 좋지. 아 고추장도 있어요? 야 곱다 고추장 와 에이. 야 우와
거기 3분의 1만 채워주시면 돼요. 왜? 꽃건물로 드려야 되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이씨, 조금씩만 맛만 볼 거라.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요, 뭐 된장 고추장만 드리고 반찬 뭐 파찬지라도 좀 드려볼까요? 예. 안동에는 파에다가 오징어를 넣어서 담는 오징어 파김치가 있어. 오징어 파김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요? 네. 처음 들어봐요. 어머. 자, 이게 오징어 파하고. 파김치를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이게 오징어. 이게 오징어죠. 네, 마린 오징어 넣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 밥이 필요 없는데요? 아, 진짜. 끝까지. 아, 진짜. 아, 진짜요. 응. 술안주로도 먹을 수 있어. 술안주 정말 딱이다. 우와. 너무 나네. 작살 난다. 우와. 오해하지 마. 야, 이거 맛있네. 근데 뭐 좀 우리가 뭐.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오징어 무침하면. 말린 게 아니잖아, 반건조가. 근데 이건 딱 반건조를 하니까. 입맛이 또 싹 도네요, 방금 밥 먹고 왔는데. 아, 또 밥 먹으러 또 가야 되나?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그리고 안동에서 최고로 좋은 게 콩가루 시래기 국. 아, 진짜 맛있겠다. 그게 콩가루요? 콩가루 시래기 국. 콩가루로 국을 끓인. 아니, 콩가루 시래기 국이니까 약간 된장국 비슷한 그런 거 같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콩가루는 아니네요. 떡에 찍어 먹는 그런 콩가루. 그거는 볶은. 볶은 거. 아, 이거는 생. 진짜 생. 아, 생 콩가루. 이 콩가루 시래기 무채는 거 옆에 다 놓고 국을 끓이면 맛있어. 알겠습니다. 정말 소고기 국은 비교도 안 돼. 맛있어. 정말 이야, 이거 잔뜩 들어가네. 또 상다리가 부러지겠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간장이 필요하면 또 오세요. 또 예, 요리 하시다가. 그때 희원이 보낼게요. 예, 예, 오셔갖고. 저... 김희원입니다. 혹시나 도둑놈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예.